아이고,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또 이렇게 뽀글뽀글 붓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영상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염색을 해보라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을 할 건데 기왕 하는 거 튀는 컬러로, 되게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그런 특이한 컬러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32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욱 나이가 들기 전에 튀는 컬러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염색하러 출발! JJTV 구독 플리즈. 네, 여러분 여기는 명동이고요. 제 친구가 염색샵을 운영하고 있어서 네,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 오랜만이구나. 아퀴라 컬러라는 샵이고 명동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네. 와, 근데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아이고. 이야, 이거 다 네가 한 거야? 그쵸. 와, 빨간 머리, 하늘색 머리, 핑크빛 머리. 아, 나도 이렇게 좀 튀는 컬러로 좀. 오, 색깔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컬러예요. 아이고. 아이고, 고양이 있네? 안녕! 오이. 겁나 귀엽네. 개만 키우다가 고양이 보니까 좀 다르지. 헤어 컬러니스트, 네, 이시호 군입니다. 군이라고 해야지.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아무튼 그 염색할 건데 컬러를 좀 생각을 해왔어요? 튀는 걸로. 튀는 걸로. 또 그레이, 그레이색? 아유, 그레이색? 아유. 애쉬 그레이죠. 그레이 톤?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색이 있다면 좀 그런 색상이라. 그러면 의외인데? 애쉬 그레이를 안 해봤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 특이 색 아닌가? 그걸 아직까지 안 해봤다는 게 좀 놀랍죠. 일단 피부톤이 되게 어둡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일단 톤은 많이 밝아져야 될 것 같아서 탈색은 일단 최대한 밝게 빠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애쉬 그레이 안에 블루빛이 도는 애쉬 그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린빛, 초록빛이 도는 애쉬 그레이가 있을 거고, 뭐 보랏빛이 도는 애쉬 그레이가 있을 거고, 이걸 계열을 잘 골라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색이 빠져가느냐가 또 다르거든. 지속적으로 물이 빠져가면서 이뻐지는 머리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골라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은 원하시는 계열이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일단 나는 카키에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카키? 하자면 카키. 카키색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 하고 다니면 일단 튀기 찌는 거지 확실히. 튀기지. 오케이, 애쉬 카키 갑시다. 가운 입어야 됩니다. 아까요? 네. 아, 이것도 해야 돼? 해야지. 그럼 약 떨어지는데. 이것도 프레시맨이 돼버렸네. 지금 하게 돼! 프레시맨! 파마를 한 부분 덕분에 잘 빠질 거야. 내가 염색 컬러를 좀 더 중요시 생각한다, 그러면 염색을 나중에 하셔야 돼. 그럼 내가 파마 컬을 좀 더 나는 더 중요시 생각한다, 파마를 뒤로 가야 돼. 나는 그럼 순서를 맞게 한 거네, 염색을 위해서는? 뭐, 그렇죠. 그렇죠. 아, 긴 머리 하다가 짧은 머리 하려니까 적응이 안 되는데. 이런 손님들이 대부분이야. 그냥 예를 들어서 유명한 미용실 찾아가서 이 머리 좀 해주세요 했는데, 예를 들어 자기 머리가 거의 개털인데 억지로 해달라는 수준. 미용실에서 받아주기 좀 곤란한 머리. 거절당한 머리들이 거의 대부분 오시죠. 개털 정도인데. 이제 그걸 이제 복구한 다음에. 탈색 오랜만이시죠? 그렇죠. 이게 얼마 만이지? 10대 후반 이후로 해본 적이 없다. 네, 일단 오늘 1차 탈색이 끝났어요. 제가 머리가 너무 얇아가지고 한 번에 빼면은 큰일 난대요. 이 친구가 아무래도 염색 전문샵을 하다 보니 머릿결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분할 탈색, 맞지? 그렇죠. 분할 몇 번 방문을 해서 2차, 3차 탈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신하듯이.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네, 오늘은 그 탈색 1차 하고 2차 탈색을 하는 날이에요. 며칠 동안 동네에서 껌 좀 씹고 돈 좀 뺏는 형아처럼 됐었는데 오늘은 더욱더 노래질 예정입니다. 그 머리에 뿌리는 단백질 그것도 계속 뿌려줬거든요, 중간중간에. 아, 지난번보다 낫냐, 근데? 아직은 뭐 티 안 나죠. 그거 한 번 했다고. 아, 계속 해야 돼? 꾸준히 해야지. 뭐든지 일단 꾸준히 해야 돼요. 아, 이틀에 한 번씩 머리에 탈색을 하러 오네요. 지금 현재 시각 새벽 2시 다 됐죠. 이 친구가 잠을 안 잔대요, 거의. 회사 끝나고 밤에 와서 염색을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퇴근하고. 다음에 오면 이제 색깔 입히나? 지금 회복을 해서 얘가 색깔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들어갈 거예요. 안 그러면 머리 감으면 쭉 빠져버리니까. 세 번째 방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장을 입고 있죠? 이 노란 머리로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5층까지. 와. 아. 아, 수고하시오. 아, 옷부터 좀 갈아입어야겠다. 아, 너무 불편하네, 이거. 살쪄가지고. 살쪄가지고 배가. 갈아입으니까 편하구만. 갑시다. 아, 오늘 마지막 염색. 자, 이제 색깔을 넣어봅시다. 어휴. 손상모 복구하는 거. 기차가. 너 멘트 생각했지? 은하수를 건너면 최소 30대 이상이란 걸 증명하시네요. 요즘 애들은 신분 얘기하거든? 근데 이제 멘트 상상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다는 거네. 나이가 많은 걸 어떡해. 대시 카키 스타서. 말려야 색이 나와요. 초록색, 애식 카키색 염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컬러가 조금 회색이 조금 더 감돌려면은 며칠 정도 지나야 될까요? 한 5일 정도만 감으면 될 것 같아요. 5일 정도 후에 온전한 색깔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찍어서 넣어드리도록 하고.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이쁜 염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친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아키라 컬러 명동점에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5층에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내 구독자분들이 오시면은 뭐 없냐? 저희 샵에 방문해서 우리 재군이라고 말만 해주시면 시술 시 15만원짜리 상당의 클리닉을 무료로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손상 케어하는 거? 응, 그렇지. 많이들 오셔서 이쁜 머리 하고 가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들 안녕히 계시게.